다시 악의 길로. 이런 녀석들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군, 혼세마왕. 그립지 않았어? 내 연주가 말이야. 뭐라고? 혼돈에서 빚어낸 절망의 선율이여. 적의 정신을 흩어놓아라. 어지러울 란! 이건! 어때? 기분이? 이쪽이야, 혼세마왕. 그래, 이제 나와 손잡을 생각이 좀 드시나? 어디로 도망친 거냐? 천하의 혼세마왕이 이게 무슨 꼴이라? 질투 마녀. 그러니까 잘난 척도 정도껏 하셔야지. 정도면 됐어. 우리한테 힘을 보태주실 분이니까 더 소중히 모셔야지. 뭘 하려는 거냐? 대마왕은 봉인됐다. 잊은 건 아니겠지? 그래서 널 찾은 거야. 그리고 넌 우리한테 힘을 보태줄 수밖에 없을걸? 뭐라고? 그건... 다시 돌아오라고, 혼세마왕. 심연에서 꿈틀대는 악령들의 원한이여.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일깨우 악으로 물들여라. 마귀 막!
그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오랜만이야. 대망패의 충직한 사냥개 헌세마왕. 사냥개라 나쁘지 않군.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대마왕께서는 봉인 되셨지. 이유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물론이다. 네가 건 봉인이니까 푸는 방법도 네가 알고 있겠지?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실망시키지 말라고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 날 너무 야빴군 질투마녀. 내가 돌아온 이상 대마왕 폐하의 부활은 시간 문제다. 좋아,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천자 보고라는 게 있으면 우리도 한자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응. 천자탄을 천자 보고에 끼우고 주문을 외우면 한자 마법을 쓸 수 있어. 그런데 아까 그 모양이 아닌데? 작아졌잖아. 아, 이게 평소의 모습이야. 천자보구는 한자 마법을 쓰려는 사람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모습이 변해. 모습이 변하면 천자탄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지. 그럼 부활 천자탄도 네 천자보구에 끼워서 사용하게 되는 거야? 천자보구로 부활 천자탄을 발사하면 여의피를 살릴 수 있어. 나도 갖고 싶다. 천자보구. 샤오, 천자보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 나도 잘 몰라. 하지마. 넌 천자보구를 갖고 있잖아. 그게 사실은 엄청 높네. 좋아.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다면 저 절벽 위에 동굴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동굴 안에 부활 천자탄이 있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절벽을 어떻게... 안 돼, 안 돼. 여기서 떨어졌다간... 누구 한 명이라도 절벽 위에 올라갈 수 있으면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끼로로, 좀 도와줄래? 끼로. 너무 무겁니? 아유, 삼성도 참. 끼로로가 이걸 들고 어떻게 날아. 안 돼. 끼로! 아니다, 끼로! 끼로로, 날 수 있다! 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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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끼로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수 없지. 다른 길을 찾아보자. 분명 다른 길이 있을 텐데. 오공아! 부활 천자탄이 이 앞에 있는데 어딜 돌아가? 나는 여인필을 꼭 살려야 한다고! 오공! 마지막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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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져 죽을 순 없지. 부활천자탄이 있다 이거지? 틀림없어. 좋았어. 옥동자 도와줘. 자 간다. 하나 둘 셋. 어디야? 부활천자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어? 저기 있나? 자, 뭐야? 없는데? 여기도 없어. 지도가 맞다면 분명 이 방에 있을 거야. 틀림없어. 우와, 예쁘다.
으쯔!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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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삼자? 나 괜찮아. 옥동자!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잖아. 아니, 난 그냥... 저쪽에 꼼짝 말고 있어. 괜히 사고치지 말고. 나한테만 뭐라 그래? 뭐지? 꼼짝 말고 있으랬더니 또 뭘 한 거야? 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이게 왜 움직이지? 멈춰! 제발! 다들 침착해! 도대체 왜? 이것도 아닌데! 원숭이 녀석. 여의 피를 살리겠다?
그따위 일에 부활 천자탄을 쓰려 하다니 여전히 멍청하군. 뭐야? 잘 생각하는 게 좋아, 원숭이. 저 녀석들이라도 지켜내고 싶다면. 녀석이! 이 부활 천자탄은 그런 사소한 일 따위에 쓰일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 비켜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뭐? 사소한 일? 녀석한텐 사소할지 몰라도 나한텐 친구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역시 네 녀석부터 제거해야 했다. 오늘로 끝을 내자! 사과해라! 넌 할 수 있어. 한 자의 힘을 가져라. 신비의